예.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죠, 그죠? 교재는 385쪽입니다. 385쪽 회계 변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이라는 건말 그대로 회계 뭘 이제 하다가 바꾸는 거죠, 그죠?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회계 변경은 요거는 원칙상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금지.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계속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계속성, 우리는 이제 한번 정하면 계속해야 되잖아. 그죠?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선택은 자유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그죠? 계속해야 되죠. 그게 원칙인데, 그 위배됩니다. 그죠? 또, 이 회계 변경을 함으로써 기업에서는 이익을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등등 등의 사유로 원칙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예,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걸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정당한 사유. 항상 우리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죠.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정당한 사유 있으면은 이제 이걸 허용해 준다. 지금 물론 우리 여기서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겠죠, 그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딱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당사유를 두 가지 해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법이 개정된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이 개정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법이 개정된다, 이겁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그죠? 예, 따라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다. 기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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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 적합하다면, 목적 적합성이죠. 기존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에 적합하다면, 요거는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말. 이게 조금 두리뭉술하잖아, 그죠? 무슨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보다, 기존보다 뭐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은 좀 추상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왜 신뢰성이 있느냐? 왜 목적 적합한냐를 갖다가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아무튼, 정당한 사유는 요거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회계 변경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두 번째는 회계 추정의 변경. 알겠죠? 회계 정책의 변경,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럼 요거는 추정치의 변경을 말하고 요거는 정책의 변경이죠. 그러면 정책의 변경이 뭐냐? 그죠? 요 정책의 변경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되잖아. 요 변경이 뭐냐 하면은 선입선출법에서 이걸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바꾸거나 또는 반대로 이동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 예. 또 하나는 원가 모형에서 이걸 재평가 모형으로 또는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이 원가와 시가란 말이잖아. 그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또는 재평가에서 원가 모형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정책의 변경. 예. 그럼 요거는 뭐냐? 추정의 변경이잖아. 추정치. 그럼 추정치라는 거는 뭐가 있죠? 그렇죠. 내용 연수. 뭐 대표적인 내용 연수 같은 거잖아.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아, 이런 거구나. 그죠?
또 이런 내용연수나 잔존같이 들어간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강가상각방법이죠. 그죠? 바로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또는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 자, 요 부분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선입에서 평균법 바꾸는 거는 정책의 변경이지만은 정액법, 강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랍니다. 왜? 요 속에는 뭐가 있죠? 추정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에도 뭐 많죠. 추정치는 대손율이라든가 그죠 뭐 시가에 대한 정보 같은 거 그죠 대손이 몇 프로 될 거냐 시가에 대한 정보 같은 거 등등 추정치다 많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거 등등 추정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거 이제 구분했을 때 정책의 변경은 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정해라. 처음부터 다 바꿔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 바꾸는다. 요 전진법이라 합니다. 즉 단기와 올해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이거죠. 그죠? 뭐냐 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도에는 선입을 해오다가 2년도도 선입해오다가 3년도에는 만약 이동평균법을 바꾼다 이겁니다. 변경한다 하면은 요거는 무슨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왔지만은 이동을 바꾼다면은 이걸 처음으로 바꿔라 이거죠. 이동으로 처음부터 처음 소급 정한다. 아시겠죠? 소급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뭐죠? 이 정책의 변경은 처음부터 이동을 한 거잖아. 이거는 말하자면 결국은 변경을 허용 안 해주는 거죠. 그죠? 이걸 해오다가 처음 다 바꿔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뭘 선택한 거죠? 이동을 선택한 거잖아.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하다가 정당한 사유를 바꾼다면 처음부터 이걸 한 걸 해야 되니까 결국은 변경을 허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 그럼 만약에 한 20년 지났다. 20년. 우리가 그동안 선입 선출법을 20년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이동평으로 변경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20년치를 다 바꿔야 되느냐? 그걸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최근 말하자면은 금년에 회계하고 직접 관련되는 연도까지 해야 되니까 지난 3년치까지만 합니다. 3년. 아주 그 정도면 이해하세요. 아, 3년 정도만 소급하면은 올해하고 해당되는 것보다 3년 정도만 하면은 거의 다 소급되니까 3년치만 소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 거는 소급해도 별, 이제 올해 단기 손해하고 관련은 없으니까 3년분만 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죠. 아, 소급은 처음부터 한다. 그죠? 요거는 단기 변경된 시점부터 하는 거. 이게 말하면 변경이죠. 말하면. 이건 변경이 아닌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걸 소급법을 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그러면은,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바꿔줘야 되죠. 변경.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재작성. 그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그 요거는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되죠. 전부 다 금액이 다 바뀌니까, 그죠? 이거는 작년 재무제표는 바꿀 필요 없죠, 그죠? 변동이 안 되니까. 불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재작성하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가. 작년에 공표했던 재무제표를 다시 변경해버리니까 신뢰성은 떨어지죠. 그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죠. 그죠? 항상 모든 게 항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교성. 선입하고 이동했다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작년은 선입하고 올해 이동했다면 비교성은 떨어지지만은 같은 방법을 한다면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죠? 정기 재무제표를 변동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신뢰성은 뭐가 될까요? 유지가 되죠. 유지, 운영을. 원래 일하는 유지, 유지 옆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좋아진다. 그냥 좋아진다 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성은. 작년은 정액법이고 올해는 연수학위법입니다. 방법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비교성 뭐 된다? 떨어진다. 아시겠죠? 예,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회계 정책에 변경한 소급법이다. 종류. 다음 중 회계 정책에 변경에 촉하는 거 뭐가 있느냐. 또는 요거는 방법은 뭐 회계 정책에 변경은 전지법을 한다. 이론 문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회계 정책의 변경을 적용한다면은 재무제표의 어떠한 신뢰성 면은 좋아진다 틀리잖아 그죠 떨어진다 해야 되고 이해되죠 그죠 요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론 문제 이거 다 하나 아시면 되고 그럼 계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예, 계산 요걸 좀 지울게요 여기까지만 예. 지웁시다 지우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원 줬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이런 기계를 취득하여, 4년 후에, 3년 하겠습니다. 3년 사용 후에 수리했다. 수리하고 그 수리비 5만 원을 지출했다. 이 수리로 인하여 예, 내용 연수가 2년 증가되었고 잔존 가치는 잔존 가치는 15,000원으로 15,000원 되었다. 이라면은 3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액법을 적용한다. 방법은 그냥 정액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이런 게 이제 회계 변경이죠. 뭐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 왜? 내용수 바뀌잖아. 그죠? 내용이 바뀌고, 전력도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요 문제 하나 잘 보세요. 기계를 내가 취득해서 3년 사용 후에 그 수리를 함으로써 내용수가 변경이 됐다. 그죠? 이런 게 이제 회계 변경 문제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니까 감가상각 문제다. 그죠?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지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 변경 전, 전과 변경 후죠. 그 변경 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우리 지금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감가 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변경저입니다. 그죠? 정액법이니까,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되죠. 그럼, 9만에서 5원 하는 게 얼마? 18,000원이죠. 18,000원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그죠? 3년. 예. 얼마? 54,000원. 그 감가 누계가 54,000원 가치 감소분이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자, 다시. 요 1년에 얼마? 18,000원씩.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하니까 18,000원, 54,000원 뺐다, 그죠? 3년이 지났죠? 3년 빼야 되죠. 경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죠? 예. 자, 이번에 수리비 5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 수리비가 5만원 지출됨으로써
내용연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수리를 했는데 그 내용연소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그죠? 그럼 이게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아, 그래서 플러스 5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내용연소 2년 증가됐다. 그죠? 아, 요게 2년 증가됐네. 증가. 그리고 잔존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15,000원에 그랬다.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빼고 더하니까 얼마죠? 예. 빼고 더하니까 10만, 아니죠. 9만 6천 되겠네. 그죠? 맞네. 그죠? 9만 6천. 요거. 5년에서 빼면 얼마? 2년, 다 4년. 예. 예. 요걸 자, 보세요. 요 잔존가치를 제가 16,000원 고치게 딱 떨어지도록 16,000원 합시다. 여기 16,000원. 숫자 고쳤습니다. 16,000원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고 나서 강화사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되잖아. 빼면은 8만원 나누면 얼마? 2만원이네. 여기 답입니다. 뭐, 할만하죠?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회계 변경의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뭐, 이런 모양입니다. 표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하나를 다 명문해 놓으시고, 회계 변경 나오면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약간 숫자만 바뀌니까. 자,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소다. 그죠? 요래 기계를 사왔다가 3년 후에 수리했다. 5만 들어갔다. 그죠? 수리하니까 내용연소 증가됐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도 늘어났죠? 삼촌대 강화사에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변경제는 요런 게 있었다. 그죠? 증여법이라 그랬으니까 강화사에 요 계산할 수 있겠죠? 3년 지났다 5만 4천은 빼고. 그죠? 3년 지났으면 3년 뺐고. 그리고 요게 지출되면 자본 지출인가 더해주고, 그죠? 2년 증가됐으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요 변경 후 금액이 산출됐죠? 요 금액 더 나오잖아. 그 만약에 또 이런 문제 있죠, 그죠? 우리가 증여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이건 지금 증여법에서 방법 그대로잖아, 그죠? 만약에 문제가 우리 회사는 증여법을 하다가 방법도 바꿨다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죠? 이때는 이거 얼마고. 그러면은 우리는 연수하고 공식 알잖아. 그죠? 할 수 있죠.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 합계.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요 자료 가지고. 그죠?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연수하게 보니까 96,000원 마이너스 16,000원 곱하기, 요 4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4년의 연수 담아야 되죠? 1, 2, 3, 4를 더하니까 10이잖아. 10분의 연수. 지금 연수학으로 고쳐서 첫 해 1차 연도니까 요거잖아. 1차 연도. 4. 이게 답입니다. 그 요게 8만원에 10분의 4는 4, 8이 3, 3만 2천원 나오네.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걸 응용한다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증여법을 바꿨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증여법 아니면은 연수학계법입니다. 뭐, 증여법을 하다가 증여법을 바꿨다 하는 문제는 안 냅니다. 알겠죠? 예. 항상 증여법에서 증여법 아니면은 증여법에서 연수학계법 정도. 요래 나오는 문제 제일 어려운 모양 문제죠. 아시겠죠? 요 문제 하나만 잘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은, 회계 변경의 계산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죠? 자, 요 문제 우리가 회계 변경 문제를 조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을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이다. 그죠? 회계 변경이란, 우리
국제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새로운 정보의 입수, 회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추정치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이러한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정지될 수 있으나 회계 변경에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는 비교성이라는 면에서는 질적 특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기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만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로 넘겨보세요. 386쪽에 뭐 3번, 양갈로 3번 한번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다음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그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거잖아, 그죠? 그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거죠. 변경이 아니고,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1번이라는 말을 말하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거잖아. 변경이 아니죠. 변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동그라미를 하다가 세모로 바꾼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렇죠? 요게 변경이잖아, 변경. 그런데 그 이름 보니까 처음 하는 거죠, 처음. 이게 처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변경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도 보세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 즉,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과거에. 새로운 처음 적용하는 이거잖아. 그 1번과 2번 전부 뭐다? 처음이죠, 그죠? 최초.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걸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랍니다. 문제이다 하면 틀리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다음. 그 이제 정책의 변경 외에는 요 말씀드렸잖아, 그죠? 재고자산 말하면 선입에서 평균법, 그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요게 같은 말 있죠? 뭐가 있죠? 공정 가치, 그죠? 그 공정 가치 모형이라 하잖아, 그죠? 무형자산에는 공정 가치라 그랬잖아. 같은 말이죠, 시가니까. 예, 아래 5번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 그죠? 소급법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소급법과 전진법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 그것도 마찬가지. 추정의 변경하고 1번, 양갈로 1번 보세요. 변경 예가 나오죠? 그죠? 대손 가능성, 뭐, 대손율, 이런 거, 그죠? 재고자 진부화, 구식화, 이런 거. 뭐 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공정가치, 시가, 이거고, 네 번째, 강가상가, 이거 나오죠, 그죠? 이런 거, 그죠? 강가상가. 품질 AS, 이런 거. AS 비율, 그죠? 그 다음, 공사비. 이런 것도 전부 예상이잖아. 공사치 이런 거죠. 공사비. 알겠죠? 이게 뭐 추정이다. 그리고 2번, 추정의 변경은 뭐죠? 전진법입니다. 1번,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적용한다. 그 발생한 기간 단기.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이후. 알겠죠? 예. 요게 회계 변경. 아시겠죠? 예. 그럼 요 회계 변경에 대한 우리가 문제 하나 조금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재 잠깐 넘겨보세요. 네. 396쪽에 2번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396쪽입니다.
6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변경 전과 변경 후다. 55만원 줬죠. 잔존가치 5만원. 내용연수 5년. 예. 그리고, 이제, 4년도 1월 1일에 보니까 3년 남아있었다, 그죠? 이게 3년 남아있었다. 3년 남아있었다. 잔존가치는 만원이더라. 변경 후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인식할 강가상이 얼마고, 이거 묻을래요, 그죠? 요거 얼마고, 묻는 말. 이건 지금 무슨 법이죠? 예, 정의법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 금액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빼고 나누면은 1년에 얼마죠? 10만 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2년, 3년 지났네, 그죠? 3년.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30만 원 빼고. 됐죠. 그리고 다른 말 없네, 그죠? 3년 남아있다 했고, 아니, 빼면 되잖아. 얼마? 25만 원. 빼고 나누면 얼마? 8만 원. 정답. 그죠? 아, 강가상 앞에는 8만 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4번 문제. 4번 문제. 숙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숙제. 400만 원, 내용수 10년, 잔존가치 없는 기계를 4년 사용하고 180만 원 들여 대수는 했다. 내용수 2년 증가됐다. 삼각할 강화산업이 얼마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세요. 예,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보세요. 5번 문제, 자, 같이 해봅시다. 5번.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잔존가치 50만 원, 내용수 10년인 기계장치를 600만 원 치다고 연수학계법을 삼고 있었다. 아, 연수학계법이네, 그죠? 그리고 이걸 쭉 보니까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강화상의 방법을 정액법으로 병행했다. 잔존 내용수를 5년으로 병행했다.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다. 2004년도 인식할 강가상압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아, 이 문제 보니까 그럼 마찬가지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인데 그 지금 취득원가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 얼마죠? 5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이죠. 그죠? 네. 취득원가 6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내용수 10년인데 무슨 법이죠? 예, 연수 합격을 해왔다. 해오다가 이것을 무슨 법으로? 그죠?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이때 강화상압이 얼마고 묻죠. 그 이게 이제 변경 전에서 변경이 됐겠죠, 그죠? 변경 후 취득원가. 변경 후 잔존가치, 변경 후 내용연수를 알면 요 금액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요 금액 계산해야 되죠. 그죠? 요 금액. 연수학계법이니까, 취득원가 6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곱하기 10년이면은 1일부터 55잖아. 55다.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초니까 3년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났죠. 노트 하면 얼마? 27. 이게 강간 누구게? 연수학계법. 그걸 550만 원. 55 딱 되잖아. 그죠? 270만 원이네. 연수학계법.
아시겠죠? 누계. 그걸 마이너스 270만 원 빼고. 그죠? 다른 거 이제 또 바뀌는 거 보세요. 변경되었는 거. 잔존 대용률은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5년 남아있다, 그죠? 5년 남아있다, 그죠? 원래는 이게 지금, 예, 3년 지났는데, 3년 지났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7년 돼야 되는데, 5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잔존 가치 변동 없다 그랬죠? 그럼 새로운 취득가 얼마죠? 330만 원. 이때 증액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액법. 그럼 어떻게 한다?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누고, 빼면 280만 원, 나누기 5하니까 5, 25, 5, 6, 30, 56만 원. 정답.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전화 맞죠? 그죠? 56만 원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회계 변경. 예. 그럼 이제 회계 변경에는 우리가 계산 문제. 그죠? 회계 변경하면 계산 문제 요거 하나. 오케이 가셔야 됩니다. 예. 그 회계 변경의 계산 문제는 감가상각이다, 결국은. 그죠? 감가상각 문제다. 요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 계산 문제. 요거. 이거 계산 문제 안 냅니다. 뭐 낼 거 없고. 요거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는. 요거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요거. 응? 요런 뭐야? 회계 변경이 다 끝났죠. 그죠? 예, 오늘은 우리 회계 변경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